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박상근 목사님 선교지 방문으로 출타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수 목사님은 우리 박상근 목사님이 장신대 신대원 학생이었을 때 교수로서 가르치신 분이고 또 여기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설교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부 예배 때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크라멘토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트 캐피털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와 보기는 처음 와 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은 생전 못 와 보고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의 수도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저는 지금서부터 40년 전에 70년도 초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 몇 해 이민 목회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 모교인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오라 그래서 가서 한 2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제 전공은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사 역사 전공 교수인데 그래서 한 25년 동안 광나루에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들을 한 1만 명 정도 제자들을 둬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남미, 뭐 영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뭐 다 있는데 여기 또 우리 세크라멘토에 우리 또 제자가 목회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은퇴할 무렵에 미국 LA에 있는 미주 장로 신학대학에서 교장 선생으로 오라 그래서 와서 몇 해 이제 봉직을 하고 제가 금년에 이제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수는 계속해서 강의를 하기 목사님들은 70에 은퇴하면은 뭐 할 일이 없는데 교수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미주장신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내일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왔던 김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박 목사님이 한국 나가시게 되고 해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우리 주 수도도 한번 보고 가고. 그런 기회가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경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성도들 마음속에 뿌리내리며 결실하게 하시고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천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Are you a Christian? 그렇게 물어보면 Yes, I am a Christian.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더러 이제 물어봅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러면 Yes, I am a Christian.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크리스찬이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만 나가야 크리스찬은 아니죠. 교회 안 나가도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교회 나가도 크리스찬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불자, 그러면은 부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불자고, 유학도, 유교신자, 그러면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유학도가 되고 유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간 게 한 130년 됐습니다. 언더우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70여 일 항해를 해서 일본을 거쳐서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건 뭐 대강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에 퍼져서 오늘 13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5개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전체 국민의 20% 내지 25%,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세계 교회가 다 놀라지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 가는 데 모여있는 데 치고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반드시 술집도 있지만은 식당도 있고 그로서리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보다 더 먼저 교회가 생기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게 참 많습니다.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습니다. 술에 쩔어서 살던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저 갬블링, 솜금 보는 거 이거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탁 갬블링, 라스베가스 더 이상 안 가고 입만 열면은 욕짓거리를 하고 말이지 쌍소리를 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입이 정화가 되어서 아주 깨끗한 말만 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거칠던 사람이 아주 그냥 뭐 주먹을 휘두르고 막 폭력을 하던 사람이 그 양같이 순해지고, 그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나도 변화되는 게 많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당연히 뭐 식사할 때 뭐 밥 그냥 먹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자던 사람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너무 변화가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으로 한 70년 세상 살고 금년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43년째고 신학교 교수 생활한 게 이제 31년째인데 제가 쭉 이렇게 교인들을 보고 또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변화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화되지 않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도 뭐
거짓말 정도야. 뭐 그건 뭐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그러면 아 이거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뭐 회개하고 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하고는 뭐 천연덕스럽게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거짓말 정도야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것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20년대 초에 춘원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아주 무게 있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우리 민족이 개조돼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 하면은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변화되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속이는 일을 하는 동안은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켜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광수는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들에게 죽더라도 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만을 말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왜 우리 민족이 거짓말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4천년의 역사인데요. 한 1000년 동안을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몽고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지요. 만주의 오랑캐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지요. 일본의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1910년에는 드디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가지고 35년 동안 우리가 짓밟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외국의 침략을 받아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젊은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살 먹은 아들에게 야 너희 아빠 어디 갔어? 어디 숨어 있지? 그럼 정답이 뭐예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죠. 우리 아빠 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빠가 붙잡히게 되고 중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죽임을 당하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양식을 감추어 뒀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자꾸 양식을 뺏어가니까 감추어 뒀는데 너희 양식 어디다 감췄지? 그럼 몰라요. 우리 양식이 떨어져서 어제 며칠 전부터 굶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우리 형식 아빠가 저기다 감춰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적 행위고 적군들이 양식을 가져가는 이적 행위고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을 빼앗기게 되니까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성계가 고려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왕조를 창업하면서 억불숭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러한 그 건국의 이념을 세우고 공자와 맹자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도는 삼강오륜 그리고 군자와 소자의 이러한 문화체계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 양반, 그리고 이 소인배, 쌍놈들, 천민들 이런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권인데 이 양반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예요. 체면. 양반 체면에 양반은 곁불을 쬐지 않는다. 군자는 대로행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어느 집에 이제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손님이 오면은 우리 한국의 인사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굶주리는 때니까 밥을 안 먹었으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찾아갔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반찬도 없고 귀한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지만 예, 지금 집에서 식사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 딱
들키고 나오면서도 고기 반찬에 잘 먹은 것 같이 이를 쑤시면서 이렇게 양반 체면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양심이란 말을 많이 해요. 양심이란 말을 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를 하는데, 유독이 기독교가 양심을 강조하는데 불교나 유교는 양심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심이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결한 양심.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깨끗한 양심. 양심을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양심에 가책되는 일. 뭐 버려진 양심,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면 버려진 양심 뭐 그렇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양심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한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이제 아람인데 강대국이죠. 그때 당시에. 네, 이 나만이라는 국방장관인지 뭐 합동참모총장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 군대 장관이니까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요즘에는 문둥병이라 그러면 그 무식한 겁니다. 적어도 나병이라고 해야 되고,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은 한센시병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옛날에 번역하다 보니까 문둥병, 문둥이 뭐 이런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번역된 거니까 요즘 번역하면 이제 요즘 번역한 성경은 좀 나병으로 했습니다. 근데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문둥병, 문둥이 그런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병을 낫기 위해서 갖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 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와서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 선지는 나와보지도 않고 좋은 개아치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강에 가서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우리나라에는 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서 목욕하냐고 말이지. 그리고 화를 내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참모들이, 지혜로운 참모들에서 장군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그 뭐가 어렵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해보시죠. 잘 권면해서 가서 이제 병을 낫고 싶으니까 그래 해보자 하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섯 번까지 했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그대로 있죠. 마지막 7번 목욕을 하고 딱 나왔는데 온 몸이 어린아이에 살 것 같이 깨끗한 몸이 된 거예요. 요단강이 무슨 요단강 물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나만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신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격해서 엘리사 선지에게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을 선생님의 시종을 살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조국에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고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좀 있는데 이걸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당신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를 찬양하고 그에 감사하시오. 내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만이 떠나갔는데, 이 모습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고 저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데 좀 받으시지. 선지 생도들은 많고 생활은 어려운데 왜 그러실까.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떠나가고 엘리사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 몰래 나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장군님이 떠나가신 후에 신학생 두 사람이 왔는데, 선지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가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오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라는데 안 받더니 와서 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은 한 달란트만 받지 말고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강제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코트 두 개를 종자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아시가 이것을 몰래 창고에다 잘 감춰뒀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이거 팔아서 이제 종살이도 면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방 안에 있었지만은 게하시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어요.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선생님, 저는 아무 데도 갔다 온 데가 없습니다. 줄곧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게하시가 선생님을 속이고 부정한 재물을 취한 죄값으로 문둥병자가 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의 저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가 버립니다. 내 자손에게 미쳐.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문둥이가 되고 손자가 문둥이가 되고 증손자 고손자 5대 6대 7대 8대 너희 집에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문둥이가 태어날 것이다.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것이요. 거짓말 한번 하고 부정한 재물을 취한 게하시가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불교와 유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거짓말을 무섭게 심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한 군데만 제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말 은혜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젊은 부부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마다 앞다투어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내는데 여보 우리도 뭐 교회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글쎄 가진 돈도 없고 그냥 우리가 조그만 땅떼기 하나 이거 농사 짓고 사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갖다 바칩시다. 그럽시다. 두 부부가 의기투합이 돼서 요즘 말로 금매를 했어요. 금매를 해서 이제 밭을 팔아서 밥 한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0만 불을 딱 손에 쥐었는데 아 이거 다 갖다 바치려니까 욕심이 생겼어. 여보 이거 다 갖다 바쳐버리면 우리 뭘 먹고 살지? 글쎄요. 어떻게 할까? 야, 그러지 말고 25만 불은 집에 띄워놓고 나머지 75만 불만 갖다 바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해서 25만 불을 집에다 놓고 75만 불을 아나니아가 가지고 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돈이 밥 한 돈 전부냐? 전체 금액이냐? 아닙니다. 100만 불 받았는데 25만 불은 집에 띄워놓고 75만 불만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은 아마 베드로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밥 한 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서부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3살 먹은 우리 손자가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 한 줄 아십니까? 너 오줌 쌌지? 그러면 안 쌌어. 안 쌌어. 그런데 해보면 싸가지고 있어. 야, 아니면 거짓말 하더라고요. 사탄이 벌써 3살 먹은 애한테 들어갑니다. 오줌 쌌어? 그럼 응, 쌌어. 그래야 될 텐데 안 쌌던가 안 쌌다는 거예요. 푸푸 해놓고 안 했다는 거 냄새가 나는데 지금. 냄새가 나서 제 엄마가 너 푸푸 했지? 그러면 안 쌌어.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땅값 얼마를 줘요. 그 말이 무서워서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3일장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 돼서 시체가 곧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장을 합니다. 그날로 장사 지내버려요. 젊은 사람이 와서 아난의 시체를 끌어다가 묻었습니다. 한 3시간쯤 그 사건이 있고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삽비라야, 네 남편 아나니아가 가져오는 것이 밥 한 돈 전부냐? 이것은 삽비라의 생과 사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집에 25만 물 띄워놓고 75만 물만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했더라면은 과부로 살았을 망정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 밥 한 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진노하면서 너희 부부가 짜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구나. 내 남편 아나니아를 묻고 온 젊은이들이 내 시체마저 끌고 가리라. 현장에서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삽비라의 시체를 끌어다가 남편 아나니아의 묘 옆에 묻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 지었어요? 사람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어요? 방화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땅대기 하나 있는 거 팔아서 얼마 집에 떼어놓고 교회 갖다 다 갖다 바치고 거짓말 한마디 한 죄 때문에 땅 판 값 전부입니다. 집에 얼마 띄워놓고 나머지 가져왔습니다라고 진실하게 말했더라면은 베드로의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리고 살았을 것이에요. 거짓말 한마디에 두 부부가 성전 안에서 한날 비명 횡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거짓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하나 있고 이쪽에 정육점이 하나 있고 이쪽에 정육점이 하나 있어요. 이쪽 정육점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쪽 정육점 주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자, 예수 안 믿는 정육점에 어떤 부인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아저씨 한우 있어요? 한우가 좀 비싸지만 맛은 있잖아요. 네, 없는데 예 있습니다. 안심은 있나요? 안심도 없는데. 프레미엄 있습니까? 없는데 예 있습니다. 한우로 프레미엄 두 근만 주세요. 알았습니다. 10파운드만 주세요. 수입 쇠고기 안심도 아닌 부위를 잘라 가져와서 저울에다 딱 붙는데 이놈 저울이 또 안 맞는 저울이야 이거. 부정한 저울, 가짜 저울. 여기다가 달아서 아주머니 한우 안심 두 근 여기 있습니다. 얼마입니다 하고 돈 받고 팔았어요. 몇 번 거짓말했어요? 세 번 거짓말했지. 한우 아닌데 수입 쇠고기 한우라 그랬지. 프레미엄 아닌데 프레미엄이라 그랬지. 저울 속였지. 세 번 거짓말했잖아요. 세 번 거짓말하고 장사를 했는데, 자, 이 예수 안 믿는 정육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아, 내가 세 번이나 거짓말했구나. 난 나쁜 놈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아주 아주 나쁜 속담이 뭐냐 하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말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면은 좋은 데 쓰면은 그게 다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못된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날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매상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분이 좋은 거죠. 어쨌든 꿈자리가 좋더니 오늘 매상이 엄청 올랐네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돈 가지고 집에 가지요. 자, 이쪽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정육점에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문 닫아요. 성수주일하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다르죠. 딱 교회 달력이 앞에 다 하나 걸려 있지. 그 다음에 또 개업식 할 때 우리 여전도에서 준 성구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딱 걸려. 손님이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경 100독 지금 성경 열심히 읽다가 아주머니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한우 있어요? 한우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한우는 없네요. 티본 스테이크 있습니까? 티본 스테이크 없습니다. 뭐 아침에 식당에서 다 가져가고 없네요. 내일 오시면은 한우로 티본 스테이크 꼭 따로 놔뒀다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쓰는 저울은 정확한 저울을 써야 되죠. 단 10g도 단 2온스도 더 나가지 않는 부정한 저울이나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크리스찬 달라야죠. 장사하는 게 달라야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아저씨 한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안심 있어요? 예 있습니다. 두근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입 쇠고기 안심도 아닌 부위를 잘라가지고 와서 저울에 딱 달았는데 이 저울이 정직한 저울이 아니다고 합시다. 이분이 성수주일하고 주일날 문 닫고 일주일을 꼬박꼬박 계산해서 경비 빼고 남은 이익 가운데 수익 가운데 10의 1조를 딱 성별해서 주일날 11조 딱 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 장사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마다 가족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에 나가고 교회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학교 선생 봉사하고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 He is not a Christian.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Church goer.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교회 시무 장로고 시무 안수 집사고 시무 권사일지 몰라도 He is not a Christian. 거짓말로 장사하는 동안 그는 크리스천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LA에서 식당에 가면은요, 그 저기 세일스 텍스 식당 뭐 식사비가 30불, 세일스 텍스 뭐 30불이면 얼마입니까? 3불입니까? 3불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가게가 가면 그래요. 크레딧 카드로 내시면은 세금을 내셔야 되고 캐시로 내시면은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게들이 종종 있어요. 크레딧 카드로 받은 돈은 스테이트에다가 세일스택들 내고 캐시로 받은 것은 손님에게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게 1,000불이든 3,000불이든 10,000불이든 세금을 세일스택을 한 푼도 스테이트에 안 내는 거예요. 난 크리스천? 그래도 안 되죠. 미국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IRS에 적발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페널티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난 크리스천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캐시로 받은 것도 캐시로 받은 것도 세일스 텍스를 계산해서 스테이트에 내야죠. 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문둥이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은 일은 물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두 사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아간이 그랬죠. 가룟유다가 그랬죠. 오늘 한국에 재벌들 몇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왜 감옥에 갔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벌이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더 벌려고 탈세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비자금을 만들고 해외에다가 자금을 도피시키고 돈 더 벌려고.
지금 있는 돈도 자자손손 먹고 살만하구만 하건만 더 벌려고 물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맴몬, 물질의 신 맴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의 신을 한 손에 여호와 하나님을 한 손에 물질의 신을 붙들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잡은 손을 놔버리라는 겁니다. 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걸 안 믿지요. 설마 이거 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거 잡고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하면서 물질도 잡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질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짜 들을 쓰는 자들, 가짜 저울과 추를 쓰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짜 저울 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짜 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11조는 했으니까 교회 봉사 잘했으니까 성수주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No way.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헌금으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기의 번 돈은 뭐 아시죠? 창녀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화대로 받은 돈, 그 더러운 돈을 절대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녀가 교회에서 헌금할 일도 없지만은 혹시 그런 돈이 있으면은 그건 더러운 돈이니까 절대 받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말인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주석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사변이 나서 저 남쪽으로 피란을 갔는데 어떤 소도시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 가난한 아주머니가 두부 장사를 했어요. 새벽에 일찍 두부 공장에 가서 두부를 받아다가 이제 동네 이제 배달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두부 두모를 주고 이제 사고 가려 그러니까 아유 몸도 추운데 몸 좀 녹이고 가라고 날씨도 추운데 몸 좀 녹이고 가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제 두부통을 부엌 밖에다 놓고 겨울이니까 부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손을 녹이고 아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부엌 문을 열고 두부통을 잃려고 보니까 두부통에 두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깜짝 놀라고 아유 내 두부 다 어디 갔지? 그래서 놀래서 소리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와서 보니 두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큰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우리 개가 밤새도록 불침번 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긴 겨울밤에 새벽에 냄새가 또 개가 냄새 얼마나 잘 맡아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가 한 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고 먹어야 될 텐데 이놈이 물어보지도 않고 두부 한 통 다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개 집에 가서 딱 누워. 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날 저녁마다 교회 가고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 찬송 소리 들리고 온 동네가 우리 장로님인데 아는데 우리 어머니가 개가 먹었으니 나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25 후에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이 집 좀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두부 한 똥값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그날 일찍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단단히 손해를 보셨죠. 여러분 개가 뭡니까? 개는 짐승이잖아요. 개는 양심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결혼신고하고 둘이 사는 거 봤습니까? 개는 닥치는 대로 발증기가 되면 발정을 하면은 아무하거나 교미해서 새끼를 낳는 겁니다. 딸이 아빠하고도 교미하고 아들이 엄마하고도 교미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교미 이게 개판이에요. 이게요. 이게 개예요. 개의 세계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나쁜 일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을 보면 겁이 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개같이 네 건 내 건 모르고 먹어버린 도둑질한 돈, 사기친 돈, 뇌물을 받은 돈, 탈세한 돈, 공금을 횡령한 돈, 도박을 해서 번 돈, 마약을 팔아서 번 돈, 청부살인을 해서 번 돈, 이런 돈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돈을. 그렇잖아요. 정직한 돈, 깨끗한 돈, 올바르게 벌어들인 돈, 이런 돈을 교회가 받아야죠.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친구가 와서 제가 건축 헌금으로 3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제가 마약을 판 돈입니다. 마약 했던 사람이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과거 생활 청산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마약 중독자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근데 한번 우리 신학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 마약 장사를 할 때 하루에 5만 불을 벌었답니다. 하루에 5만 불. 여러분 어려우세요? 길이 있습니다. 하루에 5만 불이면 열흘이면 얼마입니까? 50만 불, 20일이면 100만 불. 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마약 장사를 합니까? 마약 장사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판 돈만 나쁜 돈입니까? 탈세해서 번 돈도 나쁜 돈 아니겠어요? 세금 안 내고 캐시만 받은 돈으로 헌금하는 거하고 마약 판단하고 What's difference?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모실 때 Exactly same thing.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정한 돈이거든요. 부정한 돈이거든요. 참 한국 사람들 참 답답해요. 푸스탬프는 캐시로 내주면 안 됩니다. 바꿔주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10불짜리 푸스탬프를 받고 캐시로 5불을 주는 거예요. 푸스탬프를 받고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푸스탬프를 받고 술을 팔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서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그 부정한 일,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 사해지는 줄 알거든요. 뭐 왜죠? 그 사회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광나루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서울 시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간 우리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 가기 전에 교수할 때 한번 식당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아파트 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조그만 아파트를 1억 3천을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복덕방에 가서 한국은 아파트를 사면은 그 취득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취득세가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3천으로 팔았으니까 한 300만 원쯤 나오겠네요. 한 3천 불 나오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책임지고 천 불만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3천에 팔았지만은 매매했지만은 8천만 원에 매매한 걸로 한국생활 다운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운 계약. 실제보다 낮춰서. 다운 계약으로 국세청에 IRS에 보고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한 1000불 정도 세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려요. 근데 우리 이 교수가, 이 목사가 아니요. 그 1억 3천으로 보고하세요. 내가 300만 원, 3,000불 세금 다 내겠습니다. 나 탈세할 생각 없습니다. 국가를 속일 생각 없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노원하고 친족들에게 돈 구워서 1억 3천 마련했지만은 내가 3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세금 낼 테니까 그래서 1억 3천으로 보고하세요. 그런데 복도방 주인 한자 쳐다보더래요. 내가 복도방 수십 년 여기서 했는데 다운 계약으로 보고하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하는 분은 선생님이 딱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사가 조그마한 부동산 하나 사면서 다운 계약으로 보고하겠다더니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로 그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그 후에 300만 원 세금이 나와서 300만 원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을 여기서 복덕방을 했다는데 그동안에 목사님들은 한 번도 부동산 계약한 일이 없었을까? 장로님들은 한 번도 이 복덕방 이용하지 않았을까? 교회는 한 번도 이 복덕방 이용해 본 일이 없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억 3천짜리 8천만 원을 보고하고 100만 원 내고, 목사도 1억 3천짜리 8천만 원을 보고하고 100만 원 내고, 예수 안 믿는 이 난 크리스찬하고 목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성찬을 집회하고 성례를 집회하고 목회하고 그런 차이가 있나요?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평신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이가. 부동산을 할 때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은 나온 계약에 계약서를 내고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보고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죠.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우리 교회 봐라. 너희들은 다 탈세하지만 우리는 탈세 안 해.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 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 근데 여기서 탈세하고 여기서 우리도 탈세하고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니나 나나 교회 다니는 니나 나나 뭐가 달라.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탈세하고 나도 탈세하고. 예수 안 믿는 제과점 주인은요, 오븐이 고장나서 아침에 빵을 못 구웠어요. 아침에 일찍 어떤 분이 와서 아저씨 오븐 프레쉬 빵 좀 주세요. 그러면은 고장났는데 못 구웠잖아요 빵. 근데 어저께 팔다 남은 거 가져와서 아침에 구웠는데 요즘 날씨가 쓸쓸하더니 벌써 다 식어버렸네. 그러면서 팔지요. 그렇게 팔아요. 손님을 속이고 어제 팔다 남은 것을 오늘 아침에 구워낸 것처럼 하고 팔아요. 예수 안 믿는 정육점 주인, 이 제과점 주인은,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어떤 부인이 와서 아저씨 오븐 프레쉬 빵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오븐이 고장이 나서 아침에 빵을 못 구웠네요. 지금 수리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오시면은 오븐 프레쉬를 드릴게요. 급하시면은 어제 팔다 남은 게 좀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시든지요. 예수 안 믿는 제과점 주인과 예수 믿는 제과점 주인은 차이가 있어야죠. 차이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2세들이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는 믿을만 하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 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거짓말하고 장사하면서 뭘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나 마나 아니야. 교회 가도 거짓말하고 안 가도 거짓말하는데 뭐 하려고 교회 가. 시간 아까운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나는 거짓말하고 장사해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마지막까지 힌두교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아침마다 읽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영성의 대롱을 대어놓고 예수님에게서 영성을 공급받았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하지만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나는 증오한다.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쟁이인 척하면서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의 이 말을 우리는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해와도 참 어려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거짓말하고 뭐 부정한 재물을 취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거짓말 그런 거 있잖아. 옛날 한국에 전화 오면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뭐 그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아이 실제 가기 싫으니까 아이 나 지금 요즘 컨디션이 지금 감기 기운이 내가 있어. 그래서 오늘 못 가겠네. 그냥 갔다 와. 건강하면서 가기 싫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거짓말이니까. 건강한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일상으로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내가 뭐 거짓말해서 그건 하얀 거짓말이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란 말은 천국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간다고 말했는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66권인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21장 8절에 못을 탁 박아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간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거짓말합니다. 목사라고 천당에 갑니까? 장로라고 천당에 갑니까? 안수집사 권사라고 천당에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에 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한 사탄의 종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재해 계셔서 죽는 순간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정직하게 사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정직한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